한두 발짝 정도 약간 뒤로 가실게요. 안전을 위해. 다시 치면 안 되니까요. 어우,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잘해요. 네, 팬스에 계신 분들. 네? 왜 안 움직이세요? 한두 발짝만 약간 뒤로 가세요. 다시 자, 여러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한 발짝씩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어, 아무도 안 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여러분, 재밌어요? 야, 역시, 재밌네요. 역시 한국. 늘,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저희, 네. 발라드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경청하셔서, 분위기가 좀 떨렸어요. 괜찮아. 근데, 너무 저를, 행복하게 쳐다봐 주셔서, 저도 행복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역시, 공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잠시만, 저기, 볼메 정경화라서 근데, 알고 있어요. 그죠?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맥을 버는 정말. 저희가 네. 6개월 만에 이렇게 콘서트 하잖아요. 저희 근황을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어제도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보쌈을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진짜로 웃긴 일이죠? 보쌈 먹다가 뼈를 씹어가지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진짜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나 저 진짜로 앞니발 부러지는 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아, 그 저희 밥 먹는 룸이 울렸어요. 빡! 사진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었어. 빡! 소리 나고 똑!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 있죠. 똑! 그거 보면 진짜 진풍경입니다. 아, 사진 뿌리고 싶다. 나한테 동영상 있는데. 정신씨 트위터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요점은 이빨 조심하세요 여러분. 보쌈 조심하시고요. 삼겹살도 조심해야 돼요. 이빨 조심하시라고요. 정말 잘 안 보이는 뼈 있죠. 아주 작은 흰색 뼈. 그걸 제일 조심해요. 그게 부러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이빨 부러지는 거 보여드려요? 아니 가짜 이빨이에요. 네 가짜 이빨이에요. 진짜 가짜 이빨이에요. 아무튼 네. 요즘 저희 배드민턴도 치고요. 배드민턴 치고 저는 요즘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네. 저하고 잘 어울리죠. 영화 형이 웃기게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한 3m 걸을 때마다 3m는 잘 걸어요. 그러다가 이러고 한 5초 있다가 또 다시 3m 갔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대표님이 채를 사주셨어요. 아 진짜요? 사주셨어요?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요즘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공연 연습하면서 골프 연습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취미생활이니까. 네. 네, 저는 대표님 저 말 배우는데 말 한 마리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안 한대요 뭐. 제 정도에서 잘 정신씨 그러면은 네. 스케줄 갈 때 늘 말 타고 다니죠. 네, 저는 뭐 차 필요 없으니까 그냥 대표님 저 조랑만 하나만 사주시면 한 마리만 사주시면 열심히 잘 타고 다니고 그러고 보니까 정신씨 말 닮았어요. 네? 말 닮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동치로 네. 그리고 또 각자 저희가 다 이게 한 명씩 운동을 뭐 하나씩 했는데 형은 종현이 형은 이제 뭘 하시죠? 설명해 주세요. 이 정도 격투기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주가 아닙니다. 서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민혁 씨는 뭘 하고 있죠? 아 저는 역시 야구를 포기할 수 없죠. 이 옆에 야구하고 있던데. 이 옆에 야구하고 있던데. 아 그래요? 아침 당장 가고 싶은데 기아 경기가 아니어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요? 기아 경기가 아니어서 안 간다고요.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용호 형이랑 종현이 형이랑 저랑 정신이랑 다 와인에 빠졌어요. 밤에 연습을 끝내고 새벽에 피자와 와인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네, 저 이런 거 살아요. 희한하게
제가 와인 한 잔을 먹고 있을 때 종현이랑 용왕은 벌써 세 잔째예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마시는지. 그거 포도 주스였어요. 포도 주스였어요. 그래서 빨리 마시. 왜 못 믿죠? 네, 아무튼 아 재밌네요 오늘. 아 내일 공연이 되나요? 너무 떠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시원한 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한번 조명 한번 싹 비춰주시면. 이야.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삼친도 잘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정말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자 이제 제가 그 정말 잘하는 장르죠. 제가 참 제가 만들어낸 장르. 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일단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잘하는 장르, 제가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는 장르입니다. 퇴폐 섹슈얼. 영어로? Dark, sexy, metal. DMS. DSM. Sorry, man. DSM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좀 달려볼 텐데요. 여러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가볼까요? 라라라 들을게요.